건조기 드라이시트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타치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해의 상반기 제품 건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건조기가 얼마나 꿀인지는 이쪽에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 건조기의 향신료 같은 아이템 바로 이 드라이시트라고 불리는 이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극찬하는 섬유 유연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다운이 실내건조 엑스퍼트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요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살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께 비교도 해드릴 겸 이 친구 다운 피존 거 향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빨래를 모아놨습니다. 사실 이 드라이 시트는 저 빨리 써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군대에서 쓴 다음에 처음 써보거든요. 일단 이거 빨래를 돌리고 올게요.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빨래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쓰지? 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겉에서부터 향기가 나는데 얘는 안 나요.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더 적은 애부터 해볼게요. 피존 이 친구. 오, 얘는 이렇게 돼 있네. 되게 한국 과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깐 거거든요. 까자마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비어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다운이 거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 다운이 이렇게 열죠? 그러면은 꽉 차 있다니까. 다운이 먼저 할 거예요. 한 잔. 오. 진짜 좋아요, 냄새. 얘를 이제 건조기에 넣고 한번 돌려볼게요. 슉 넣고 돌리면 끝입니다. 이제 170분 있다가 한번 냄새를 맡으러 향기를 맡아볼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어떡하지? 이게 너무 적은 건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여기선 향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이거 일단 빨래 모으고 얘 다시 해볼게요. 얘. 뭐야, 12시 넘었는데 이게 뭐야. 두 번째 바로 이 피존 건조기용. 사실 이거 하려고 지금 빨래 일부러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향이 막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3kg 이하가 한 장이라고 되어 있으니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별로 안 나요. 이게 뭐야. 뭔데. 진짜 안 나네. 아니 여러분, 요렇게 하면 조금 납니다. 얘가 섬유유연제를 넣긴 넣었구나,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뭐야. 내가 한 장밖에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이거 알아두세요. 이게 반팔티는 넣으면 이렇게 구겨집니다. 다시 빨아야 돼요. 어쨌든 잠깐만, 어떡하지? 그럼 제가 두 장씩 넣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 와, 빨리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세 장 넣을 겁니다. 세 장. 하나, 둘, 셋. 두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아까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건조기가 다 돌아갔습니다. 확인해볼게요. 제발.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중고나라에 팔면 팔릴까요? 안 난다고! 근데 혹시 제가 그래서 일단 하나 더 샀거든요? 내가 왠지 느낌이 안 쎄한 거예요. 밤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빨래 또 했어요. 지금 빨래를 4일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볼 거는 이 친구예요. 쿠팡에서 치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사봤습니다. 네, 열어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질소 포장. 이게 뭐가 부서질 게 있다고 질소 포장을 하는 거지? 향 자체는 이 그림과도 같은 향이 납니다. 굉장히 빨래를 매일 하다 보니까 빨래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딱 하루치 분량의 두 장 넣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이 다 빠졌어요. 근데 보통 음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미 나기 시작하죠. 근데 뭐 딱히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금 납니다. 조금. 여러분, 드디어 세 번째 시도 만에 진짜 몇 장 했지? 수건? 하나, 둘, 셋 하고 속옷! 속옷까지 했을 때 두 장 넣었을 때 체감상 우리가 세탁기에 섬유유연제 넣잖아요. 그 정도 넣었을 때 향이 납니다. 아예 안 난다고 하기보다는 좀 옷에 향기가 묻어있다 느낌,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장에 이게 한 100원, 200원 꼴 할 텐데 이 정도 양에 이 정도면은 확실하게 계산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번엔 마지막 실험. 이번에는 10장 놓고 한번 해볼게요. 나 너무 궁금해. 향기가 정말 나는지. 향기가 좀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문이 열리네요. 맡아보겠습니다. 오! 야! 안 나는데?
오, 아, 난다. 10장 정도 하면은 조금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이 향기에 너무 막 중독되겠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섬유유연제 뿌렸네? 그 정도. 아, 제 기준에, 모르겠어요. 일단 다우니 건조기 시트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내 생각에 100장을 넣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100장 넣으면 좀 다르겠나? 예, 뭐, 100장 궁금하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잘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다우니! 어? 이 향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이게 뭐야? 오! 어우! 어우! 침대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00장 하면은 진짜 냄새 엄청 나긴 납니다. 진짜 많이 나는데. 100장 넣고 돌리니까 야, 수건이 되게 바삭바삭해졌어요. 100장은 넣고 돌리지 않는 걸로 해요. 이게 지금 100장 양 돌린 거고, 이거 지금 이만큼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못 입을 것 같아요. 한번 무조건 더 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옷. 야, 옷 망가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뭔지 아세요? 휴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섬유유연제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평생 쓸 섬유유연제를 군대에서 다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땀냄새 날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남고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군대는 아닙니다. 향기가 엄청나요. 섬유유연제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진짜 뭔 공주님들도 아니고, 섬유유연제란 진짜 모든 종류와 브랜드를 다 써보고 나옵니다. 네, 제가 그때 그렇게 많이 써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어요. 이 써본 결과를 토대로 장점과 단점을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은 첫 번째로 방향제로 쓸 수가 있어요. 건조기 드라이 시트인데 방향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갈 때마다 그 섬유유연제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만족도? 그거 하나 있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드라이 시트인데 옷에서 냄새 향이 안 납니다. 아니, 알아요. 저도 알아요. 섬유유연제의 본질적인 거는 옷감을 보호하고 정전기를 방지하고 세균도 제거를 한다고 해요. 솔직히 그렇다고는 하는데 정전기밖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피부에 와닿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향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엄청 맛없지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사를 하는 느낌? 아, 이게 솔직히 음식이란 게 영양분만 잘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으면은 솔직히 맛 없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건 그냥 생존을 위한 건데. 근데 그럼 즐겁지가 않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코가 잔뜩 막혀서 맛이 1도 안 느껴지는데 진짜 맛있는 제육볶음, 삼겹살, 막 회, 참치회 막 이런 거 먹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진짜 이 새 건조기 시트는 냄새가 진짜 엄청 많이 납니다. 코를 대고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이 향이 오케이, 내 옷에 온전히 배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행복회를 돌렸어요. 그래서 막 이 옷 입고 지나가는데 막 향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몇 번 맞으셨던 분이 아, 혹시 죄송한데 이거 향기 뭐 향수 뭐 쓰세요? 아, 이거 제 몸에서 나는 냄새. 아니, 죄송해요. 제 옷에서 나는 냄새예요. 막 섬유유연제 모으고 뭐 드라이시트 막 해갖고 막 친해져갖고 막 카페 가고 막 밥 먹고 그 다음에 서울 너무 비싸니까 수도권에 적당한 집 구해갖고 막 그렇게 행복회를 돌렸었는데 정작 쓰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아구찜집에 갔는데 뭐 겉으로 보기엔 진짜 화려해요. 냄새도 엄청 좋고 그런데 까보니까 콩나물밖에 없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드라이시트를 활용하면은 이 티셔츠에 섬유유연제 향이 배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서두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건조기를 이제 넣고 돌리면은 옷에 구김이 생각보다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옷이 좀 쭈글쭈글해지고 게다가 옷 사이즈가 조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05면은 한 100까지는 아니고 한 102에서 103 정도? 좀 그 정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밖에다 말리는데, 건조기 시트가 만약에 향이 정말 좋다고 해도 티셔츠 같은 이제 주름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넣고 같이 이용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가성비가 저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써봤을 때 두 장 넣었을 때는 코 어쩌고 그 브랜드는 아예 안 나진 않았습니다. 정말 큰카. 그런데 이걸 가성비로 따지면은 진짜 좋게 봐서 이거 보세요. 한 장에 100원이라고 하고 얘는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일회용에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정말 조금 넣었을 때 향이 났지만 솔직히 이 분량이 한 두세 배는 해도 향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도 진짜 가성비가 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섬유유연제가 디아블로2잖아요? 그러면은 이 드라이 시트는 섬유유연제가 잘 나간대. 그래? 그럼 우리 이런 거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 양산형 모바일 게임 같은 거예요. 섬유유연제 M. 섬유유연제 M인데 밑에 또 카카오가 붙어있는 거야. 그 정도로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막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사치남이었습니다.